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생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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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지다. 아, 우리 학생은요? 축구선수. 고민이네. 곤충박사? 곤충박사. 곤충 좋아하는구나, 우리 고민이. 그렇구나. 우리 지원형 꿈이 뭐예요? 게임 만드는 사람. 오, 멋져요, 멋져요. 현준이는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구나. 우리 담인이는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자, 네. 그러면 생각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문지를 높이 던지면서 내가 되고 싶은 걸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자, 준비. 하나, 둘, 셋. 운동선수! 겁니다. 아, 우리 팀이야. 와, 미안. 너무 좋아. 몸이. 우와. 하나, 둘. 아, 먼저. 어디를 만들까? 이제 신문지를 가운데다 산처럼 모아보자. 아. 가운데로 산처럼 모아보자. 아. 우와. 산을 눕하게 할까 보자. 저는 눕하게 할게. 잠깐만, 지우야. 자, 자기 팀으로 가서 앉으세요. 레드 다이아몬드 팀, 이리 오세요. 레드 다이아몬드 팀. 아이고,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오늘 우리 무엇을 할 거냐면 공 만들기. 팀 공을 만들 거예요. 네? 팀 공을 만들 거예요. 팀 공을 어떻게 만들어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팀의 공을 만들 거고요. 홈런 팀은 홈런 팀의 공을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공을 만들어서 이게 풀어질까 봐 선생님이 테이프를 줄 거예요. 우리 고민이가 잘 도와줘가지고. 정교있어. 이렇게. 아빈이도 한번 해볼래? 모양이 덜 만들어. 아, 그래요? 좋아. 와, 좋아요. 자, 그다음에. 우와, 잘한다. 잘한다. 공을 던질 때, 공을 던질 때 이렇게 하면은 세게 돼요. 그러니까 살살 던질 수 있게 이렇게 던져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 우리 선생님 만져보니까 두께도 아주 딱딱해요. 찢은 신문지로 양쪽 팀 공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서로 박수 쳐주세요. 공을 던져줄 때는 밑에서 이렇게 살짝 던져줘야지 상대편 팀이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던져줄게요. 현준이한테 받아보세요. 하나, 둘, 셋. 오, 잘한다. 현준이 또 주고 싶은 사람한테 수모한테 잘 받아. 오, 다시 던져도 돼. 못 받아도 괜찮아요. 자, 또 던져보세요. 옳지. 던져보세요. 어, 우리 팀잖아. 상대편한테. 여기 좀만 던져. 수모 던져봐. 옳지. 옳지. 사민이. 어, 잘 받는데. 받아. 현수 받아. 옳지. 공이 있으니까 이제 방망이가 있어야겠죠. 방망이 만들 거예요. 방망이를 또 만들 거예요. 나만의 단단한 막대기를 만들어 보세요. 검술.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에 세 장씩 있어요. 길쭉길쭉하게 길게 만들면 좋겠죠. 선생님이 막대기로
어떤 행동을 할 건데 어떤 거 어떤 물건인지 맞춰보세요. 현준이 선생님 봐야 될 거예요. 자. 정답 지팡이. 오. 그럼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책도 선생님 지팡이. 자, 우리 승우는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딱 있어요. 검술 할 거예요? 우리도 같이 따라해볼까? 멀리 떨어져서 해야 돼. 멀리 떨어져서. 그래. 막대기를 맞을 수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승우처럼. 현준이. 현준이 뭐 할 수 있어요? 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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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의 빗자. 다민이 막대기를 뭐 할 수 있어요? 피리. 자, 다민이 한번 해보세요. 다민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옆으로 해요? 앞으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아, 이렇게 하고 싶구나. 언니 이렇게 하고 싶대. 다민이 따라서. 다민이 해봐. 잘해요. 보민이. 보민이. 보민이 막대기를 뭐 할 수 있을까요? 둥글게, 둥글게. 굴탕, 효자손. 긁고 있어. 진짜 막 들고 있어요. 긁고 있어. 시원해. 시원해. 또 시원해. 진짜로 둥글다 넣었네. 그럼.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 지우. 현수 생각하고 있어요. 지우 뭐 할까요? 마법봉. 마법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카다. 마술봉. 수리수리. 수리수리 마술. 개구리가 되라. 수리수리 마술. 개미가 되라. 수리수리 마술. 이 방망이로 우리가 이 공을 칠 수 있을까요? 못 쳐요. 못 치겠죠? 여기 약간 어떻게 하면 이 공을 칠 수 있을까요? 앞에 우주. 공을 합쳐야 돼요. 공을 막대기를 합쳐야 돼요? 하나, 하나, 그런 게 있었구나. 합체? 이 세 개로 합쳐야 돼요. 오! 그래, 맞아. 합치하면 힘이 세질까요? 네. 우리도 힘을 합치면 힘이 세지듯이 막대기도 힘을 합치면 세질까요? 네. 자, 그럼 우리 팀 막대기를 한번 합쳐보죠. 먼저 보여줄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공을 던져줄 때는 이렇게 천천히 밑에서부터 준비. 방망이 들고요. 준비. 하나, 둘, 셋. 어! 아~ 공을 선생님 잘 못 던졌어. 다시 던져줘. 잘 봐. 하나, 둘, 셋. 오! 그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지우가 잘 던져주세요. 준비. 시작! 우와! 잘하는데? 네. 그 다음 조용히 가자. 그 다음 카드 현수. 예. 잠시만. 이 현수 타자가 공을 칠 때는 내 소원을 말하면 더 좋아요. 근데 아까 소원 얘기했었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딱 하면은 이 공이 소원을 이루어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자, 우리 현수. 그래서 여기는 소원을 많이 성취하는 사람이 이기는 팀이에요. 그렇지. 자, 준비 시작. 이겨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쪽을 잡아야 돼. 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네. 뒤에는 세 번이에요. 네. 이쪽이랑 밑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왼손잡이. 왼손잡이. 준비. 잘해라. 잘해라. 레드, 레드. 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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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아니요. 잠깐만요. 네, 이거 규칙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선 옆에, 옆에 가는데. 그렇지. 오, 자세가 좋아요. 자세 좋아요. 꽃나무, 꽃나무. 아니, 야구 꽃나무. 던지는 거예요. 준비, 시작. 오, 아래로. 아래로 치지 말고, 옆에로 주세요. 시작. 오! 잘했고요. 공 치는 것도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홈런 팀 다 쳤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다 쳐서 오늘의 경기는 비겼어요. 우승 다 잘했어요. 무승부예요. 잘했어. 잘했어. 야구장 빗자루에 비밀. 비밀이래. 야구장 빗자루가 비밀이 있나 봐요. 무슨 비밀일까 알아봐요. 비밀. 너희들도 혹시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야구장 빗자루의 비밀은 무엇일까? 어둑어둑 해가 지자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전광판에 불이 꺼지고 외야석을 비추던 전등불도 하나둘 꺼졌어요. 야구장이 텅 비었네. 나무 빗자루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없는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야구방망이처럼 저 멀리 외야놈으로 공을 날려보내고 싶어. 남기고 간 후에 남기고 간 휴지와 비닐봉투 깡통들이 바람에 휩쓸려 불러다녔어요. 이러면 안 되지. 춥다고 연습을 게을리 할 순 없어. 우리가 이 책을 쓴 사람이라면 야구장 빗자루의 비밀 제목이 없어요. 우리가 제목을 한번 지어줘 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책 제목을 다시 지어줘 볼까요? 야구장의 비밀? 빗자루가 뭔지 뭔지. 야구장의 비밀. 야구장의 비밀. 빗자루의 비밀. 빗자루의 비밀. 저요. 빗자루의 홈런 연습. 빗자루의 홈런 연습. 오, 우리 승우 책을 열심히 잘 읽고 잘 들었네요. 또 생각나는 사람. 말한 사람 또 얘기해도 좋아요. 또 다른 생각이 났으면 얘기해도 좋아요. 어때요? 뭔가 생각이 나긴 해요. 야구장의 모험. 뭐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막 여기서 생각이 돌아요. 뭔지 좋아요. 모르겠지만 생각이. 아, 좋아요, 좋아요. 그게 좋은 생각 열차가. 좋아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야구장에 야구장 뒷자리에 비밀에 선생님하고 연극놀이도 해보고 책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우리 그러면 보민이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홈런 치는 거. 홈런 치는 게 재밌었어요. 홈런 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딱 우리 다민이. 홈런 치는 게 재밌었어요. 우리 수문은 홈런 치는 게 재밌었어요. 또 우리 한수는 뭐가 재밌었어요? 홈런 치는 거. 우리 한수 홈런 쳤을 때 아까 선생님 보니까 정말 멀리 날아갔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난 멀리 안 날아가. 좋은 게 어떤 기분이었어요, 한수야? 멋있어요.